제일 긴 거 중에 하나죠. 오케이, 수고했고요. 자, 그래서 제목은? My 그렇죠, My House. 집에, 자기 집에 소개하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My House가. 오케이, 얘가 너무 큰데? 좀 작아져라. 오케이. 그래서 거실에서 뭐가 보이니?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네요.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그렇죠. 텔레비전 스펠링? TELEVISION. 그렇죠. 텔레비전.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뒤에는 뭐가 생략됐죠? In the living 그렇죠. 이거 눈치챘네. 거실에 이런 것들이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I see. And, 아이고, 비전이 서 있었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표시한 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저 무엇이냐? 소파 탑죠. 근데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었던 게 아니고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었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지? 이게 거실에서란 뜻이니까 거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in the 그렇죠. wher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보니 뭐라고요? 쭉 가볼까요? 너는 보니? where 너는 보니? Do you see you see 무엇을 a sofa, sofa, a a table, table, and a and television television? 이렇게 물어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어디서 이런 물건들을 어디서 볼수 있냐라고 묻고 싶었다면 뭐라고 물었다? Where do you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그렇죠. 그랬더니 뭐 do you see는 대답해야 되니까 I see로 바뀌고 그다음에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느냐? 얘들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을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나는 그것들을 본다. 그것들을 them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긴 걸. 그것들이란 뜻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데이 아니에요? 그러는데요. 데이는, 뭐, 댐하고 데이하고 관계는 있는데, 데이는, they are happy. 그래서,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가 또는 무엇이, 얘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다시 뒤에 옵니다. 얘는 하다시 뒤에. 하지만 얘는 하다시 앞에 와야 돼요. 주어라고 그래요, 주어. 얘는 주어고, 얘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얘하고 얘하고 둘다 똑같이, 여럿을 대신해서 쓸수 있는데,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렇죠,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오케이, 만약에 그림이, 안녕하세요, 두개 있으면 어떻게 써야 됐다? 그림이 두개 있으면 there are two pictures on the wall. 이렇게 써야 된다. 아까랑 달라진 거는 뭐죠? 위에 문장하고 밑에 거랑 다른 점이 뭐죠?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가 다른 거 사용됐죠. 왜냐하면 a picture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근데 two pictures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 좋습니다. 오늘 뭐가 어려웠나 한번 볼까? 오늘 어려운 거 되게 많았지, 그치? 네. 오케이, 시험 잘 치시기 바래요. 오케이, 그래서 there is하고 there are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there is는 뭔가 한개 있다고 얘기할 때만 쓸수 있고요. 여러 개가 있을, 둘 이상 있을 때는 there is 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 a lamp beside the sofa. 그렇죠. beside 어떻게 쓰죠? BESIDE. 그렇죠. 소파, 소파 옆에. beside the sofa의 뜻이 소파 옆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그렇죠. 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그랬더니 beside the sofa, 소파 옆에. 아, 이거 소프트라고 썼네?
sofa. Okay. There is a lamp beside the sofa. Okay. 그럼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옮겨갑니다.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그렇죠. 그래서 부엌에서 in the kitchen 어떻게 쓰죠? K T 네. K T I C H E N. 오케이. 그래서 키친은 좀 더 연습해야 되겠네요. 키친은 키트친. 됐습니까? 오케이. 키친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In the kitchen.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오케이. 그럼 부엌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쭉 얘기하겠죠.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오케이. 어느 거 스펠링 얘기해 보라고 할 것 같아요? 냉장고? 그렇죠. 그래서 R-E-F-R-I-G-E-L-A-T-O-R. 오! Very good. 훌륭합니다. Refrigerator. 알았습니다.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오케이. 그래서 refrigerator, 싱크. 이 뒤에 생략할 때만은 어디에서? In the kitchen. 그렇죠. In the kitchen.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나오는 문장은 뭐가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There is a vase on the table. 오케이. 그래서 식탁 위에가 뭐다? 식탁에 on the table. On the table. 그렇죠. 근데 왜 시험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없었어요? 예. 식탁 위에 있어야지. 식탁 뭐 분해해서 안에다가 꽃병 넣는 거 아니잖아요. 식탁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On the table. There is a vase on the table. 오케이. 식탁 위에라는 표현은 on the table로 해야 된다는 거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 또 할 거예요. There is a refrigerator beside the sink. There is a refrigerator beside the sink. Okay,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그러면 화장실에서 볼 만한 물건들이 보인다고 얘기하겠죠? I see a mirror, a bathtub, a sink, and a toilet. Okay, 미러 쓰는 법? M-I-R-R-O-R. 그렇죠. 그 다음에 bathtub? B-A-T-H-T-U-P. 오케이. 토일렛? 토일렛. T-O-I-L-E-T. 오케이. 오케이. 참 틀린 것은 붙여놔야지. 오케이. I see a mirror, a bathtub, a sink, and a toilet.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두 번 나오겠죠.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그렇죠. 뭐 바닥에 있으면 안 되겠죠. 벽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인데요. 초등학생들이 오늘 뭐뭐 위에라고 하니까 이렇게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해.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벽에 붙어 있는 것도 on the wall이고요.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붙어 있는 것도 on the ceiling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붙어 있는 거예요? ceiling이 뭐예요? 천장. 아, 천장. 됐습니까? on the ceiling, on the wall, on the floor 이런 식으로 이게 위를 향하던 옆에 벽에 이렇게 붙어 있던 거꾸로 붙어 있던 전부 다 on을 써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계속해서 하나 더 하겠죠?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그렇죠.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오케이. 장소를 옮깁니다.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그럼 이제 뭐 그 볼 만한 것들?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Closet spelling? C-L-O-S-E-T. 그렇죠.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in the bedroom.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나옵니다. There is a pillow on the bed. 그렇죠. Pillow? P-I-L-L-O-W. 그렇죠. There is a pillow on the bed. There is a pillow on the bed. 뭐가 있다 한 번 더?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There is a closet
beside the desk. 그리고 지우가 지금 대어를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가끔씩 아이고야 이렇게만 쓸 때가 있어. 대어 그랬어요? 예, 그랬어. 거기도 그랬어요? 몇 번 그랬냐면 한 번 마지막에 그랬고 아. 그다음에 13번 변기가 있다 할 때도 그랬고요.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Okay, 한별, 미시 정지되면.